이제 이방은 자신의 권력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거를 몰랐던 건가요? 알았으면 저렇게 몰랐네. 몰랐던 네. 거죠. 그러니까 이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권력을 잡았으면 이 국정을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. 정상화 시키긴 커녕 그냥 자기의 그 권력력에 취해가지고 정말 난리를 칩니다. 난리를 쳐. 예를 들면 의종이 이제 죽잖아요. 네. 근데 의종의 그 사랑하는 첩, 애첩이 있었겠죠. 네. 딱 자기가 이제 왕의 애첩을? 그러니까요. 딱 취하고요. 게다가 그 태후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. 그 태후의 여동생을 겁박해가지고 정을 통하기도 하고. 게다가 자기 딸을 또 태자비로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아주 권력을 정말 마음껏 그냥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고려사에 보면요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의방이 권세를 제멋대로 부려 조정을 혼탁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. 저 지금 듣는데도 막 분노가 막 그러니까요. 끌어올라요. 그러니까, 아니 무인인데 기사도 정신도 없어요. 왜 여자들이 이렇게 괴롭혀요? 애첩 뺏기, 뭐 성희롱하기 이런 걸 위해서 정변을 한 건가. 이런 정말 근데 야, 어떻게 그냥 자기 사욕을 위해서 나라의 기강을 네. 이렇게 송두리째 허물 수가 있냐 그렇죠. 이런 거예요.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뜻인 것입니다. 자 그러면 조희총의 나는 아직 지금 수습이 안 된 거잖아요. 그 뭐 이방은 뭐 취가 물러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? 다혈질이고 네. 성질 급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막 기다리고 뭐 이런 건 없는 사람이에요. 네. 그래서 뭐 사실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도 그렇고 뭐 이고를 죽일 때도 그렇고 속전속결 뭐 이렇게 성격은 정말 일관돼요. 급한 거 하나는 그래서 다시 서경 공격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군대를 재편성하고.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사찰에 있었던 순군들까지 다 이제 가담시켜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. 네. 명종 4년 12월. 네 이번 참에 정중부의 아들 정규는 승려 종참과 함께 이의방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. 때마침 토벌군 훈련장을 찾은 이의방. 승병들 분열이 이의방이 방심한 틈을 타 정균과 종참은 그를 제거한다. 한때 고려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었던 이의방. 하지만 정균의 배신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만다. 정균 KBS